안녕하세요.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. 12살 아들 이연입니다. 또박또박 말하죠. 또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. 자, 오늘 아주 간단한 밥입니다. 어제 인스턴트 음식을 먹은 관계로. 인스타 음식이라는 거?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먹은 관계로 오늘은 좀 밥을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장난 주세요. 밑에 깔린 거 그냥 좀 맛있어 보이려고요. 제가 이렇게 해서 수삭수삭 비비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밑에다가 달걀이랑요. 단무지랑 지금 제가 좋아하는 또 채소 맛있을 것 같지. 김이랑 해서 참기름은 당연히 뿌렸지.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세요? 아주 좋아요. 아니 부추 이것은 또 시작이다. 아들이라 어쩔 수가 없나. 이거 정육에 관한 얘기는 아 시끄러워.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네. 그 고래는 말하면 안 돼. 네가 말했거든 지금. 아 그렇네. 아니 무슨 도대체 유튜브에서 뭘 보시는 거야?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. 더 하면 진짜 나 꺼버릴 거야. 알았어 잘못했어. 네. 야, 그냥 소박한 밥이죠 뭐. 저희가 항상 잘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. 네. 잘 먹고 사는 것 같긴 한데. 그런가? 아니 이렇게 좀 소박하게도 먹어요 저희가. 아 그리고 저 바쁩니다. 제가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빠 죽겠는데. 매일매일 음식해서 좀 올리는 좀 정성이 좀 갸륵하지 않습니까? 좀 제발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짧은 순간 그 댓글 막는 그 순간에도 아 제가 사실은 안 보려고 하는데 댓글 막다가 한 몇 개씩 봤거든요. 막 그래서 구체하고 나가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 이분들 그래도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니까 아무래도 네, 모를 것 같지만 제가 아이디 다 웬만하면 압니다. 단골 악플러 분들도 다 기억해. 아, 그럼요. 저 이름도 다 알아요. 제발 그러지 마세요. 제가 좀 뭐지? 무심한 스타일이라 그냥 그러려면 그래라지. 이거 소심한들 분 같았으면 이거 밤새 져주기도 했겠어요. 아주. 자, 먹자고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어보자. 간이 어떤가. 맛있어, 맛있어. 그래? 괜찮지? 역시 비빔밥은 실패할 리가 없다니까. 좀 보여드릴까요? 맛있다. 아니다. 밥을 조금만 더 내리자. 자, 됐지? 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, 맛있다. 그러게요. 진짜 저희 정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지? 이렇게 풍요롭게 먹기가 만만치가 않지.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맨날 맨만 먹고 있었을 거야. 국도 먹어. 맛있다. 밴드 적당하지? 왜 그럼. 아직 국도 좀 먹어. 그냥 고기 아예 아 불편해서 뺐구나. 초라해졌다. 응? 초라해졌어. 좀 떠먹어. 끌고 와서.
난 계란 있는 부위를 많이 먹고 있어. 많이 먹어. 계란 몸에 좋지. 왜 자꾸 돌아가지? 자꾸 먹어, 자꾸. 팥죽도 삼삼하니 맛있는데. 그래? 역시 엄마 음식이야. 진짜 잘 먹어. 맛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나야 좀 속이 좋아져요. 엄마, 항상 이런다. 그 막 그림 잘 그리는 분들 보면 우와 잘 그린다 하고 뇌에서 딱 나도 저거 그려볼 거야 했는데 오른손이 못해 하고 왼손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. 아니 왜냐하면 그 한 번 얘기한 적 있지. 뭐든지 잘하려면 만 시간에. 난 똥손이야 똥손.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스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만 시간 정도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니까. 그게 만 시간의 법칙이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. 나도 하루에 한 3시간은 투자하고 있는데. 나도 한 3시간은 투자하는데 안 그려줘. 아니 3시간씩? 365 해봐봐. 그래봐야 천이 조금 남을 거야. 그러니까. 계산기 갖고 와. 응? 계산기 갖고 와. 계산을 해봐봐. 시간을 만 시간을 해야 돼? 근데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.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려면 그 정도 투자해야 된다. 엄마도 그 정도 한 것 같은데? 했지. 10년이 넘었으니까. 나도 학교에다가 이제 한 5년째 투자한 것 같은데. 5년 하고 앞으로 왜 공부는 못할 건데. 근데 왜 못해. 끝까지 가봐야 알아. 안 몰라.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? 근데 엄마도 이러는데 뭔 대봐야 알아? 그냥 알지. 아니 모르는 거야. 저거 나는 지금 저거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알아?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. 만화 스타일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잘생긴 애가 넌 글로써 넌 제로야 하고 딱 이러던데 맨날. 아니야. 근데 막상 그런 애가 진짜 잘해. 응? 막상 그런 애가 후반부에서 화려하게 되게. 그리고 그 안경 쓴 분은 그 살짝 그 후반에서 얘 이렇게 되고 주인공은 야 따다다다다다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퍽퍽퍽 한 다음에 버프로 이기는 거지. 주인공 버프? 맞다. 그 주인공 버프 얘기 좀 해드려. 나 정말 웃겨 죽는다니까 너 때문에. 아니 우리 아들이 또 되게 순진하잖아요. 어릴 때 그 뭐냐 엔드포스? 아, 파워레인저. 파워레인저가 지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이면서 봤으니까 너무 귀여워. 그러다가 다시 얘기해줘봐. 그 주인공 버프. 어느 날 깨달았다고. 그래서 내가 딱 그 동심을 잃게 된 게 그 일본 애니들을 보고 난 후였어. 일본 애니들을 보고 난 후. 왜? 인 줄 알아? 일본 애니 그 나루토를 봤거든? 나루토가 맨날 이겨. 그래서 알았어. 대표적으로 그 알게 된 게 원피스랑 나루토지. 아니 근데 근데 뭐야? 솔직히 걔네들이 과정이 되게 막 그런데다가 그 주인공이 아닌 애들은 불쌍한 애들 너무 많잖아. 솔직히 나루토도 불쌍하잖아. 솔직히 제일 불쌍한 건 엑스트라지. 그건 맞아.
내부장한 건 엑스트라야. 엑스트라 목장 좋아야 돼. 맨날 으악 으악 소리. 엑스트라도 그 가수들이 하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으악 으악 소리. 형들이 하지. 근데 엑스트라도 목장 좋아야 될 것 같아. 맨날. 으악 으악 으악. 배고팠어? 응? 배고팠어? 당연히. 어, 미안해. 좀 일련의 사건이 있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, 밥이. 카드 잃어버렸어. 그러니까 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장 보러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해가지고. 구운 배고 하나만 먹었네? 아니 급당황 있어요? 급당황. 아. 다 맛있어? 야 결국 구운 손도 안 댔어. 들고 마셔버리게 아예. 야 대단하다. 맛이 있고 맛만 봤어. 맛만 봤어? 그래. 먹어 그러면. 어머님들 집 나갈 때 단골 메뉴라는 곰국을 우리는 만화에서 가장 불쌍한 3인이 있어. 아니요. 1. 엑스트라. 2. 악당들. 3은 그 주인공 옆에 붙어있던 애. 왜? 근데 주인공 옆에 붙어있던 애가 죽던데 맨날. 아 맞다. 주인공의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하여. 그러니까. 근데 악당들이 알고 보면 작가야. 왠 줄 알아? 그 네가 날 이겨야 돼. 근데 네가 지금 날 못 이겨. 그러니까 흑화하렴 하고 착하게 친구를 없애주는 거지. 이제는 아주 재워야 되지 스토리를. 아주 착한 악당들이야 보면은. 그 스토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 네가 날 이겨야 돼. 근데 날 못 이겨. 그러니까 네가 강해지기 위해 내가 친구를 한 명 특별히 없애줄게. 야 세상 진리를 다 깨달았냐? 대단하다 야. 그래 또 강해졌어. 근데 아직까지 내 힘이 안 돼. 근데 이번에는 내가 또 다른 친구를 없애줄게. 흑하고 어려움 하고 또 없애고 가. 마지막에는 내가 졌어. 내가 졌네. 나 퇴장할게. 수고비 줘. 또 이러는 거지 나. 뭐냐 대단한데 우리 완벽한 애들. 거지. 완벽한 세상이야. 야 어저께는 미국식 패스트푸드 먹었는데 거의 비빔밥으로 오늘은 한국식 패스트푸드를 먹는 기분이네요. 한국식 푸드. 코리안 푸드. 코리아 패스트푸드 좋은데 이거 함께 죽다. 아 너무 많이 끝 빨리 끝나버렸네요. 이거 뭐 그냥 흡입했어요. 밥을 조금 더 입고 잘못했나 보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니 우리 대창을 열어들지 말아들지 이건 뭐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도 다시는 데다가 뭐 싫어도 겁나 많이 걸렸던데. 아마 이번 영상은 한번 대창을 열어보자. 그래서 한번 반응을 보자. 무섭습니다. 무서워. 한번 보자고? 이번 영상은 한 번만 열어봐. 아 실컷 하십시오.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영상이 또 그러면 저 또 닫아야 됩니다. 제발 좀. 됐다는 재미도 있으시잖아요. 그럼 좀 적당히 하십시오. 자 그럼 인사할까?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뿅.